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다. 전반 31분에 터진 일본의 간판 스타 미우라의 선제골. 우리나라는 긴장했다. 전반 첫 골 일본이 터뜨렸습니다. 미우라.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전반 30분에 한국의 최재식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이제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팅한 것이 황성웅 네. 선수의 가슴에 맞고 흘렀고 이것을 문전 중앙 쪽으로 엔도가 이제 헤딩킥을 해서 옮겨놓거든요. 네. 미우라 선수가 문전 세다하면서 오른발 인사이드를 쳐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사각인데 하반 오버리의 헤딩 밀어준 것 미우라 인셉션 골. The goal was scored by number 11, Miura Kazuyoshi for Japan. 전반전 30분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실점으로 했습니다. 미우라 적시 흔하고 흉자고 붙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문학. 그러나 후반 6분 만에 홍선영의 절묘한 패스를 이어받은 유상철이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유상철입니다. 네, 골인. 유상철 골인. 네, 유상철 네. 선수. 골인. 올해 건국대학을 졸업을 하고 현대 드래프트 1순위로 들어간 선수 아닙니까? 네. 비슈베츠 감독이 감독을 맡으면서 신예 선수도 기용을 한 선수인데요. 고정훈이가 문전으로 우겨놓고요. 네. 이것을 힐킥을 이제 힐킥. 패스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유상철이가 발등으로 툭 차서 말이죠. 네. 수수가 밀려 들어가는 바람에 골이 갈렸었습니다. 자, 정면 보세요. 한정국의 힐 패스 유상철이 인셉 슈팅 골이 후반전 16분이었습니다. 네. 최대식 선수가 대시였고 완전한 문학 킥이었습니다. 네, 유상철. 얼마입니까? 후반 6분. 불어나가죠? 최대식에게 조이죠. 33분엔 최대식의 센터링을 황선홍이 헤딩으로 성공시켰다. 승리는 우리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황선홍, 최대식의 연결, 황선홍의 헤딩슛. 후반 33분 역전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른쪽에 한정국 선수가 드리블링을 할 때 최대식이가 빠져들어갔죠? 됐어요. 이것을 최대식이가 시팅으로 찍어줬고요. 황선홍 선수가 헤딩으로 막아놓는 그런. 아, 그 부분에 슈팅 거리를 주지를 말아야 하고 2선, 3선 수비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복판. 그러나 정녀 3분을 남기고 30m 중거리 슛이 한국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카타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사전권으로 접히는 걸 그냥 두었습니다. 네, 이하라 선수가 후반전 41분인데요. 네. 약 35m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중거리 슈팅을 했는데요. 네. 이하라의 동점골입니다. 이하라 마사미노 슈트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수비를 좋은 디펜스를 이제 바꾸면서 중거리 슈팅 때는 나와줘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네. 자, 모두가 연장전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 동점골의 주인공 이하라가 황선호에게 페널티킥을 선사했다. 이때 한점만 나오면 이 천금의 골인데 유상철이 내준 것 왼쪽 다시 센터링 문 앞으로 붙였습니다. 골키퍼 네 잡아채웠죠. 네, 밀었어요. 넘어뜨고 말았습니다. 자, 황선홍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네, 잡아채웠거든요. 네. 지금 페널티킥을 주어지는 거죠? 네, 경고 맞습니다. 네, 황선홍 선수가 차죠. 자, 김우치 골키퍼 페널티킥 슛 골입니다. 3대2 승리. 90분의 숨막히는 드라마였다. 46분. 46분. 승리를 붙이는 결정적인 대참여. 순간이 되고 있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슬로건 경기 끝났습니다. 3대2 한국, 일본은 이겼습니다. 역전의 역전의 드라마. 아, 감격한 이 순간이에요. 일본을 꺾고 4강에 오른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덜미를 잡혀 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한일전. 우여곡절 끝에 일본을 꺾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틀랜타 올림픽